자, 본문 예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어서 자, 파트를 연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측 면도에다가 스케치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측 면도가 가장 형상을 잘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측 면도에다가 원과 그다음에 선 명령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프로파일을 그려줍니다. 잘라내기 명령으로 이렇게 잘라내고요. 자, 피처 명령을 이용해서 돌출. 자, 그 다음에 돌출 높이는 거리는 74. 그 다음에 중간 평면을 해서 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밑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중심 사각형을 해가지고 여기는 168, 여기는 138로 해가지고 피처에서 돌출합니다. 그다음에 높이는 10mm. 그다음에 방향은 반대 방향에서 자, 확인을 합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정면도에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해가지고 아, 요 정면도 스케치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잠깐 좀 실수했네요. 자, 이번에는 필렛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자, 필렛 변수를 16으로 한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를 해서 자, 확인을 한 다음에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자, shell 명령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는 10을 해가지고 대거면을 작성한 다음에 확인합니다. 자, 이제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뷰 타입을 좀 자세히 보게 하기 위해서 표시형을 자, 요걸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표시형을 요걸로 바꾼 다음에 자, 여기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회전의 기준으로 쓸 중심축을 하나 여기다 작성을 해주고 이거는 이제 그런 그 회전을 하기 위한 중심축도 있지만은 지름치수를 넣기 위한 장치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코너 사각형에서 자, 코너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는 치수가 어떻게 되죠? 자, 60. 여기는 10. 자, 요거는 생성되는 피처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엔 반대쪽에는 깎여지는 회전 컷 피처를 작성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치수도 주도록 하죠. 여기서까지는 36. 그 다음에 여기는 42. 그 다음에 지우고, 여기는 5mm. 완전 구속이죠? 완전 정의가 됐죠? 자, 반대편에도 똑같이 하나를 그려줄게요. 물론 대칭 패턴을 해도 되지만은 이건 나중에 구속을 풀어버리고 다른 치수를 가진다는 그 조건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대칭 구속 조건이나 이런 패턴 같은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잠시만요. 떨어뜨려서 그려서 떨어뜨려서 이렇게 됐고 여기하고 여기도 이렇게 이어주는 선을 작성을 하고 자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은 동일선상 이 선과 이 선도 동일선상 마지막으로 이 선과 이 선이 동등 구속 조건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표시 유형을 다시 모서리 음영 처리를 하고 피처 탭에서 자, 회전 명령을 눌러봅시다. 그래서 프로파일은 여기 중심축은 그냥 선택이 돼 있죠? 그냥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회전 1번을 확장시킨 다음에 스케치 4를 선택하고 바로 회전 컷 선택 프로파일은 여기와 여기 그다음에 이쪽도 여기와 여기 사실 요 안에는 선택할 필요 없는데 그죠? 이거 어차피 있지도 않은 데잖아요 그죠? 요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요 안에 곳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만 하면 됩니다 미리 보기도 이미 보여줬고요 그죠?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반단면을 해보면 이렇게 작성이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자, 이제 세부 피처들을 작성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스케치 1번을 편집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중심선 명령으로 위로 3mm만큼 올라가는 선을 작성을 한 다음에 나가고 나서요. 스케치 1번을 보이게 하고, 참조 영상의 기준면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 이두 개를 참조하는 평면을 하나 만들도록 합시다. 이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원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 중심점에서 16파일, 그 다음에 피처에서 돌출, 방향은 아이고 위로 가니까 안 되네요. 방향 바꾸고 그 다음에 다음까지 해서 확인. 자, 이 평면은 필요 없으니 숨기겠습니다. 스케치 1번도 필요 없으니 숨길게요. 지우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구멍 보호 형상을 작성해 볼게요. 자,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코너 사각형 명령을 이용해서 중심선으로 이렇게 이어준 다음에, 원점과 여기 이 선을 중간점으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지근형 치수로 여기 14, 그 다음에 여기 14, 그 다음에 원 명령으로 16파일. 자, 됐죠? 그 다음에 피처 탭에서 돌출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 3mm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자, 구멍 가공 마우스 명령으로 위치 여기를 잡고 중앙으로 동심을 시켜준 다음에 몇 파이죠 이게? 9파이네요, 그죠? 유형에서 구멍으로 하고 9파이 되어 있네. 다음까지 다 되어 있네. 그냥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솔리드웍스의 스케치 이용 패턴. 여기 있는 스케치 이용 패턴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스 돌출 4번을 스케치를 열어가지고요. 인프라 8번. 지금 여기 이 개소가 있잖아요. 이 개소가 나머지에도 있도록 나머지 개소에도 점을 하나씩 이렇게 찍어줍니다. 2013까지는 바깥에 찍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야 됐지만 2014부터는 일반 스케치에서도 그 점을 꼭지점에다 찍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하고요. 스케치 6번은 필요하니까 일단 보이게 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이용 패턴. 이거 하나 빼먹었네. 하나 빼먹었다. 뭘 빼먹었냐? 스케치 잠깐 숨기고요. 필렛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필렛 변수 3으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야겠죠? 됐습니다. 스케치 6번 다시 보이게 하고 스케치 이용 패턴을 했고, 자, 스케치는 요 스케치를 선택하고, 패턴할 피처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중심에 있던 거를, 점을 찍으면은 점을, 뭐랄까, 패턴 해야 되는 피처 있죠. 패턴 해야 되는 요 피처의 정중앙을 다른 그 스케치를 새로 생성하거나 뭐 이미 있던 걸 하거나 선택한 스케치에서 보면 이점 명령으로 찍는 데가 있는데 그 점에다가 요거를 요게 고스란히 이렇게 복사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 됐죠? 자, 이제 이건 필요 없으니까 숨기고요. 자, 이제 뭐 여기까지 해서 끝났으면은 구멍 가공 마법사에서 위치 탭에서 위쪽을 여기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유형 탭에서 직선 탭. 탭 크기는 6mm. 그다음에 마침 조건은 다음까지로 해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석 세부 사항에 있는 음영 나사산을 해줘야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구멍 피처를 계속 작성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다가 스케치를 아니 여기가 아니라 구멍 가공 마우스 명령을 클릭해서 위치 탭을 여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PCD에 해당하는 OC파일을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각도를 넣을 기준선과 사선을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지능형 치수 명령으로 해서 45도를 줍니다. 그리고 점 명령으로 여기다 콕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레드 명령을, 스레드가 아니라 유형 탭에 가서 직선 탭, 그 다음에 크기는 M6이 아니라 4mm, 그 다음에 마침 조건은 다음까지 아니라 블라인드 형태로 해서 8에 11.5로 해서 하나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구멍 가공 마법사로 이 면을 선택해서, 자, 점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보면은 양쪽이 PCD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 구멍의 위치가 양쪽이 똑같으니까 자, 실선 표시를 해서 뷰 타입을 바꾸면 여기 보이죠? 그럼 점을 찍어다가 쓱 클릭해서 여기 딱 맛을 보여주면 여기 생겨요, 여기다. 갖다 놓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죠? 아주 쉽습니다. 유형 탭에 가서 어차피 타입은 아까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제가 이걸 왜 대칭 패턴 하지 않냐면 나중에 이거 그 컨셉이 달라져서 양쪽에 그 구멍을 다른 크기로 다른 유형으로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칭 패턴 하는 건좀 위험해요. 이거 조심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원형 패턴. 그래서 파라미터는 여기 잡고 패턴의 피처는 아까 뚫은 두 개의 구멍을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피처로 갑시다. 자, 여기 필렛. 변수는 10mm 해서 여기. 자, 필렛의 루퍼에 대해서는 제가 그 책의 본문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건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모서리에도 필렛. 6mm. 반대쪽도 6mm. 확인. 다시 한번 필렛. 이제 3mm.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자, 확인 버튼 누르면은, 자, 이렇게. 본문 예제의 풀이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